터키 대통령 선거가 결국 에르도안의 승리로 돌아가 3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큰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와 신장 위구르, 홍콩과 한국 이렇게 네 개 지역이 긴밀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중국의 최대 관심사, 관심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영국의 통치령 시절을 그리워하며 홍콩 지역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초우왕통 변호사가 한국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중국 당국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그 중에서 신장 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포착되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유명 인사들도 이에 대한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활동가로 알려진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보고서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수용소 운영,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연달아 발생하는 중국에서의 문제들은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 한국의 역할과 동향. 최근 한국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방문을 받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주목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한국을 LCD, 리버티 캐피털리즘, 데모크라시의 선진국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결합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한국을 방한해 국회 연설을 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홍콩 변호사의 인권상 수요와 관련된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인데 특별히 캐나다 총리가 해당 운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입니다. 그의 한국인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발언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홍콩의 인권 변호사가 광주 인권상을 받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홍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국과 캐나다 같은 영연방 회원국들이 한국에서 인권 문제, 특별히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공유하는 부분은 한국이 그만큼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수여하는 인권상 또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권 문제에 시민들 개개인들이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영국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초우왕통 변호사의 광주 인권상 수여와 중국 위구르족 한국 유학생의 체포, 구금, 실종 사건은 중국과 관련된 특이한 일들이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닌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특히 중국과 관련된 서방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결합은 많은 나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나는 민주주의 인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형제국가로 잘 알려진 터키입니다. 두 번째, 터키 대통령 선거와 중국 신장 위구르. 현재 터키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초박빙 상황을 맞이하다가 결국은 에르도안이 당선되고야 말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르올루 후보 두 강자의 경쟁이 이어졌고 전 세계가 터키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이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 선거, 에르도안 대 클르츠다르올루, 결국 에르도안의 승리. 현재 당선된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은 서방 진영에서 껄끄러워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부는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며 나토와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분쟁에 직접 군병력까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현재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일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야권 후보 클르츠다르올루는 친서방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터키의 국외 문제 개입을 줄이고 서방의 지지를 받으려는 약속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친중국 정책과 위구르 인권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중국주의 정책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입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 BBC에서는 터키 에르도안 행정부의 외교 방향을 친중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1대1로에 가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위안화 기반 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에르도안 정부가 중국 친화 정책을 많이 표방해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입니다. 바로 터키와 같은 계열의 민족이 중국이 현재 탄압 중인 위구르족이며 심지어 언어까지도 통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터키인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친중국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방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클르츠다르올루 후보와 중국 압박. 그러나 클르츠다르올루 후보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대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서방 매체는 그의 친서방적인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르츠다르올루 후보가 터키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르도안이 결국 당선이 됐고 현재 터키 행정부가 제대로 된 국제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자국의 패권 확대에만 몰두하며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국가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중국에게서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중앙아시아 패권의 중국 장악과 불골계 투르크인들. 에르도안의 터키 정부 장악 20년, 그리고 이번에 당선으로 인해 30년 초장기 집권을 예고한 에르도안 터키 행정부. 이렇게 터키가 러시아식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사이 자원부국들이 몰려있는 돌궐계 민족국가들인 중앙아시아가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으로 인해 터키 민족과 같은 민족이자 한민족의 먼 친척이기도 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터키의 터키 언어권 연합체와 중앙아시아. 당초 터키는 터키 언어권 연합체를 형성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터키계 돌궐 민족들을 규합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유사한 국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 많은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특히 서방이 주목하는 이유로 이들 연합체는 친서방, 반중국, 반러시아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합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게 예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국 패권 확대와 C5 플러스 1 회담.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정상들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시안에서 C5 플러스 1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의 패권 확대를 보여주는 행사로 중앙아시아의 4개국 정상들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며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 위안화 패권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최근 중국은 천연자원을 베이스로 하여 중국 위안화를 마치 과거 70년대 미국의 오일 달러화처럼 오일 위안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자칫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식민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 중국의 회의에 참가한 것은 국제 외교적 이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신장 위구르, 터키와 같은 돌골계 투르크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터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중앙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중국에게 장악되는 엄중한 상황을 서방세계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중앙아시아의 돌골계 투르크인들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수천만의 신장 위구르인들, 돌골 터키계 민족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속에 신음하며 완전히 민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터키, 중앙아시아, 그리고 반중국 연대의 미래. 영국,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외교적 위치를 새롭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반중 친서방 라인. 현재 홍콩, 대만, 티베트 등 다양한 지역과 밀접한 국가들은 반중 친서방이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홍콩과 남중국해의 문제를 통해 반중 라인에 정렬되며 또 베트남을 친서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일본, 필리핀은 대만 문제를 통해 완전히 친서방 반중국 라인에 정렬된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는 티베트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반중 친서방 라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역할. 마지막으로 남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터키와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친중의혹이 높은 에르도안이 또다시 당선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터키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터키의 리더십과 중앙아시아의 돌골계 투르크인들이 함께 협력하면 대중국 포위 압박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키의 대통령 선거와 중앙아시아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중 친서방 라인의 형성은 국제적인 관계와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동향이 될 것입니다. 과연 터키가 다시 예전의 돌골 제국의 꿈을 실현시키며 고구려와 돌골의 동맹을 통해 남나라를 견제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